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17.6, another. Another. pronoun. Pronoun. one. One. more. More. of. Of. the. The. same. Same. kind. Kind. 자, translate in Korean. Another, 다른. other가 다른이고, Other. 또 다른. 또 other가 다른. un plus other가 된 거야. 한 그러니까 un other가 합쳐진 말이야. 한 다른 그러니까 한 다른, 그래서 또 다른 이래 된 거야. 자, one이 뭐야? one. one 일단 프로노이 전치사야. 전치사. id. 뭐야? pronoun non이 뭐야? 사는 거 non이 명사잖아. 그러니까요. 명사니까 앞에 프로가 명사 앞에 명사 대신에 앞에 들어가는 게 뭐야? 대명사?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딱 뜻을 알면 이제 뭐그 다음에 외울 필요도 없어. One more, 하나 더. 그렇지. Of the same kind? 그렇지. 그 같은 종류?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야, 신이 완전. 자, Yes. EX. Have another drink. Drink. And And another. another. Peace. Peace. Peace라 되겠네.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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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good job. Of cake. K. cake. Cake. 케이크. 케이크. 자. 일단 have Have 대명사. another drink가 뭐야? have은 가졌는데 여기는 마셔가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 맞죠? 떠먹여. 가지세요. another drink. 또 다른 또 다른 음료수. 음료수를 그리고 그리고 또 another 또 다른 다른 그 piece of cake? piece of cake 뭐야? 우와 조각 그렇지. 그 케이크에 그렇지, 그렇지. 이거 뭐 피스 오브 케이크가 식은 죽먹기였나 보였나?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에는 식은 죽먹기인데 이제 저거는 표현을 조각 케이크 먹기. 그러니까 그만큼 쉽다 이런 말이야. 속담이 있어. 자, 17.7.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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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job. And. And What what is is said? said said라고 해야 되나? said. said or or written. written when when one one is is asked. asked A question. question 콤마, comma sent. sent sent letter. letter 콤마, comma etc. etc etc answer가 뭐야? 대답 대답. What bu is said? 뭐가 말했는지 무엇을 말했는지, 그러니까 뭐 말했던 무엇 이러니까 그거는 또는 적힌 writing 적힌 다른 사람이 물어봤을 때 요구했을 때 그렇지. 아니 ask가 기본 뜻이 묻다야. 묻다. question이 뭐야? question 질문을 그렇지. 질문을 물어 한 사람이 물었을 때 그렇지. 그 send the letter는 한 질문을 보냈을 때 그렇지. 네. 그한 레터 레더가 뭐야? 레더. 편지 그렇지, 그렇지. 이 등등 등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정크로 보면 이제 그거 할수 있는 거라. What is said or written? 여기까지 하나 끊어주고, when is asked question 끊어주고, send a letter etc. 이러면 되는 거야. What is said? 무엇인데 말했던 무엇? 그리고 적었던 무엇.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답변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어떤 사람이 편지를 보내면 뭐냐? 그 답신을 해줘야 되잖아. What is said가 그럼 말해져 있는 무엇? 그러니까 말해져 있는 무엇 이래 되는 거지. is가 있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한 거나 이제 그 편지로 물어본다고. 그러면 대답은 말을 물어봐서 말을 해줄 거고 이제
글로 편집물 왔으면 내가 답신을 해준다. 그 답신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답변은 그걸 answer라고 하는 거야. 자, example. I've. I apostrophe V. I've. 대문자. Had. No answer. No answer. To. To. My. My. Letter. Letter. Yet. Yet. 자, 해석해 봐. 나는 I've가 무슨 약자지? I have를 줄인 말이야. I have. I have had. 그렇지, 그렇지. 난 가졌어. 너무 좋은데 이게 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I have. 나는 가졌어요. 나는 가져요. 그 기본이니까 had. 나는 가졌던 것을 가졌어요. 이제 이런 말인 거지. 한국에는 한국 일본만에는 없는 편인데 근데 얘들이 이랬어. 그 과거 같은 거를. No answer 뭐야? No answer. 대답 아닌. 그러니까 no answer니까 대답을 못 받았어요. 이런 말. To my letter yet. 내 편지에 대한. 어,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아직 안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앞에가 재밌는데 I have.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had or no answer. 그러니까 대답을 가졌던 것을 현재까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이때까지 내가 대답을 못 받았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얘들은 이렇게 쓴다고. 이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일본말이나 한국말에는 이런 표현을 안 쓰니까 좀 낯선데 굉장히 난 좋은 표현인 것 같아.